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베이징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장관이 드디어 중국에 갔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간 게 아니고 선물 보따리까지 갖고 왔어요. 27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중국 기업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강경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차이나하고 디커플링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양국 간의 한 7,000억불 정도의 무역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절대로 중국 경제를 봉쇄하고 몰락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뭐 베이징으로 봐서는 진짜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를 미국의 실세 장관이 와서 한 겁니다. 금년 들어서 뭐 블링켄 국무장관, 엘렌 재무장관을 해봤지만 베이징 입장에서 보면 영양가 없는 미국의 장관이죠. 왜냐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엑스포트 컨트롤, 블랙리스트 같은 거는 미 상무장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나 레이몬드 장관이 이렇게 뭐 좋은 말, 강경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고 폭탄 선언도 했어요. 미국 기업이 그런데 차이나는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나라다. 너무 리스크가 크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반스파이법 때문에 미국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는 샥 웨이브로서 진짜 충격의 뭐 파장이 아주 크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차이나가 레이드 온 US 비즈니스, 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뭐 레이드는 뭐 우리말로 하면 습격입니다. 민츠 캐피전 같은 외국의 컨설팅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을 심문하고 그 다음에 뭐 민츠에 대해서 150만 불의 벌금을 매겼는데 이건 뭐 자세한 설명도 없고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주고 궤도에 벗어난 엄청난 벌금을 매겼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반도체가 중국에 파는 거를 또 제안했는데 이것도 뭐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 될 게 아니라고 이제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 사진은 리창 총리를 만나는 사진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밟고 왔지 않습니까? 저 미국 전임 장관들이 베이징 가서 이렇게 밟고 오지 않았는데 지나 레이몬드 당차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나오는 슬슬슬 소리를 들으면은 어쩌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르고 본인도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워싱턴 실세 장관이 가서 이렇게 화해의 메시지, 강경의 메시지를 전하면 야, 그 사이에 꽂혔던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신호가 아니냐 하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특히 베이징이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나 레이몬드 장관이 캐럿 앤드 스틱, 당근과 채찍 두 개를 다 갖고 왔어요. 미 국가 안보에 관계된 엑스포트 컨트롤들은 차이니스 레인과 절대 양보 안 하겠다. 여기서 이제 차이니스 레짐이라고 쓴 거는 붉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는 절대 양보 안 하겠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소통의 장은 맹기겠다. 좀 정보를 교환하고 왜 미국이 이렇게 차이나 배싱을 하고 엑스포트 컨트롤 하는지는 좀 베이징이 이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트 컨트롤 인포스먼트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를 이렇게 맹기려고 중국한테 설명을 해주겠다. 절대 미국의 엑스포트 컨트롤은 협상의 대상 아니다. 베이징 섣불리 이거 갖고 협상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1년에 두 번 정도 차이나하고 미국하고 워킹 그룹을 맹길자. 차관급을 이렇게 수장으로 해갖고 여기는 미국 관리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기업인도 참고하고 물론 차이나 쪽에서도 관리하고 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거죠. 이제 외신에 보면은 이 이야기 때문에 미중 간의 화해의 물꼬가 트이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생각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하고 통상 협상을 해봤잖아요. 워싱턴이 어떤 분야별 워킹 그룹 맹길자 그러면 이건 골 때립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워싱턴이 생각하는 워킹 그룹은 미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대국에 전달하는 채널이에요. 채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차이나하고 미국 사이에 이제 그 통상 간의 핫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럼 이제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야, 그 지나 레이몬드 장관이 이게 뭐 절호의 찬스냐, 미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처럼 뭐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로 끝나냐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에는 레이몬드 장관의 이런 베이징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하느냐 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 차이나 간의 신뢰죠. 지난 봄에 차이나 디벨롭스 포럼이라고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모인 데서
왕 웬타오 상무부장이 외국 비즈니스 뭐고 You are not foreigners but family. 당신들은 외국인이 아니다. 우리 중국 우리 가족같이 중요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쩌죠? 7월에 뭐 반스파이법 하고 그다음 민치에 150만 뭐 벌금 때리고 전혀 언행이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로 나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그다음 실제로 중국의 보안당국이나 공안당국이 하는 행동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Crisis of Confidence 이 중국 정부의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게 중국 경제를 점점 나쁘게 맹기는 어떤 그 신뢰의 위기라고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하고 협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미국이 볼을 던지면 이럴 때 이 기회를 닦고칠 노련한 미국을 잘하는 협상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당장 지금 베이징에서 아까 말한 워킹그룹을 해갖고 미국의 차관급하고 중국의 차관급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미국을 잘하는 노련한 미국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베이징의 문제냐 하면은 외교가에서 아주 심한 파워게임을 하고 있답니다. 러시아 통하고 미국 통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차이나는 전통적으로 소련 러시아 가까우기 때문에 당연히 베이징에 러시아 통 관리들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1978년 이후에 능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에 빅컨츠 외교라고 그래갖고 워싱턴 강가 통상 분야나 외교 분야에 미국 통이 많이 관리들이 양성이 됐는데 둘 사이에 어떤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친강 외교부장의 해임을 계기로 베이징 내에서 이건 이제 외신에 나온 얘기입니다. 베이징 내에서 러시아 통이 득세하고 미국 통이 굉장히 움츠러들고 이제 위세가 약해지고 있답니다. 외신 기사에서 보듯이 베이징 중앙부처의 관리가 미국의 CIA한테 해외에서 유학 중에 포섭당했다고 체포당했답니다. 해외 유학이면 어디 갔겠어요? 러시아보다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독일을 더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통 외교관들이 점점점 힘을 잃고 러시아 통이 득세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레이먼드 장관이 아까 화해 제시를 던졌으면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차이나가. 그리고 또 지난 7월에 외신 보도에 하면 미국이 왕이 외교부장한테 워싱턴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지금 8월 말 9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런 회신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저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 통일입니다. 일본 통으로 미국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통상 관련을 해봤지만 이 유럽이나 동남아 가서 협상하는 거고 미국 가서 협상하는 거고 이 무게나 이 부담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통이라면 전임 친강 외교부장처럼 아 내가 워싱턴 가서 뭐라 한번 분위기를 휘저놓게 해서 자신있게 갈 텐데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미국 통이 아니기 때문에 멈칫멈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베이징 외교의 결정적인 약점이죠. 그 다음에 외신이 지적하는 게 지금 현재 베이징 외교 시스템이 더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 양제츠 왕위 체제에서는 양제츠가 미국통이었답니다. 부시 일가의 개인 통역을 할 정도고 부시 일가가 양제츠 보고 타이거 양이라고 이렇게 애칭을 부를 정도로 미국을 잘하는 미국통이었는데 이 양제츠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외교를 담당하고 있고 왕이가 외교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통과 비미국통 간의 어떤 균형과 체계인도 밸런스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양제츠가 하와이에서 좀 미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폼페이오 장관도 만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왕이 체제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도 왕이고 외교부장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미카엘 하트라고 US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회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금년 들어서 하여튼 무슨 회의만 하면은 중국 관리들이 처음 5분 동안은 Everything is American fault. 미중과의 꼬인 거는 모든 거는 미국 잘못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요번에 진화 레이먼드가 베이징의 고위 관리들을 만날 때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외신에 나온 이야기 보면 미국도 우리 베이징이 노력하는 만큼 미중관계 개선을 해서 성실히 노력하라. 그게 뭐냐면 지금 미중관계 꼬인데 자기 차이나는 잘못이 없고 미국 너희가 고치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민주당 행정부가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레이먼드 장관을 빼치러 보내는 건 하나의 정치적인 도박입니다. 벌써 미 의회에서는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먼드 장관이 차이나에 가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미카엘 맥콜, 물론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저거 데인저러스하다. 저렇게 지나 레이먼드 장관이 저렇게 가서 막 베이징 가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이나 커뮤니티 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 대선에는 차이나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이 대선 후보들이 차이나를 후려쳐야지만 지도가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 레이먼드 장관이 차이나 가서 이렇게 화해 제시를 보내는 건 일종의 정치론 도박인데, 이거를 잘 이렇게 미중 관계를 원만화시키는 계기로 맹길고 있어서는 베이징이 약간 변화해가지고 화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베이징이 이번 레이먼드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변할지는 모두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